あの、月村さん、足を引っ張らないでくださいね。は、月村ちゃん、動かなくなっちゃったじゃん。リリア、さすがに言い過ぎじゃない？私、あんなこと言わない。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先輩。授業で当てられると緊張して噛んじゃうんです。カツラギルリア、7월24일생으로나이15세파츠보시학원고등부아이돌과1학년으로해외출신신입생노래나댄스의경험은없으며늘자신없는듯위축되어있다재능은없어보이지만아이돌을동경하는마음은진짜이며상당한노력과친구인스미카와함께스테이지에서자는약속을했다백금색은발과푸른빛눈동자아버지는일본인어머니는스웨덴인의혼혈로일본에는고등부에입학하기직전에들어왔다고합니다기존아이마스시리즈에한명씩은존재하는외국계캐릭터보통이런분류의캐릭터들의특징으로는일본어가어눌하거나낯선일본생활에컬처쇼크를느끼기도하고부하중에서도가장흔하디흔한와페니즈적성향을가지고있는데릴리아는그런행동을안보여주는몇없는귀국자녀물론일본애니메이션을좋아해서기숙사방에는피규어나왕구들이있기는하지만이건굳이서브컬처에등장한다는클리셰보다는일상적으로일본의서브컬처시장이해외에서도먹힌다는전제를보여주는예식이어느정도는이해가가능한부분이런부분은살짝시이카랑비슷한면을보입니다일본의경우에도언어하다거나억지로일본식으로대화를구사하는것이아닌대사전반에서섬세한표현으로현실적인외국의캐릭터를구현하고있는것또한릴리아라는캐릭터의포인트이역시보통은특정한말버릇을붙여서캐릭터성을강조하거나언어라는경우가있고외국어가튀어나오는경우가있는데릴리아의경우일상회화는남들과똑같이하면서중요한얘기를할때만적당히쉬운단어로문장을구성하고도중에생각하는시간을조금씩넣어주거나느긋한속도로말하는등디테일이있어서일본어를정말잘하지만모국어는아닌느낌을자연스럽게보여줍니다캐릭터특성의경우는외국계혼혈외에도가장특징적인부분은바로꿈을이루고싶어하는노력하라는점이는아이마스전통빨강아니아이마스시리즈내에서가지는노력하는아이돌들이가지는정통적인설정이자클리셰보통이런설정은빨강이가져갔지만학원마스내에서는릴리아가가져갔는데릴리아의경우아이돌이되고싶어하는마음은그누구에게도지지않을정도로필사적입니다기본적으로성격은소심하고유약하며남들앞에서면긴장하며울렁증을보이는작은친구로친구도절친인스미카를제외하면학원내에서는큰교류관계가없을정도로조용하고소심한친구로자존감역시낮고언제나움츠러드는그런아이하지만꿈에대한동경과목표의식그리고이루고싶은약속에대한열망은그누구에게도지지않습니다물론노래나충격음은없고관련된재능도없는진짜평범하다면평범한아이라그런부족한면에항상자신감이없는듯움츠러들지만아이돌에대한동경은진짜이고상당한노력가입니다인게임내에서도그런설정과함께그녀의마음가짐을잘엿볼수있는데릴리아의친화도스토리나간접적으로등장하는스미카의스토리를보면항상앞에서도뒤에서도열심히노력하고노력하며작은한발자국을내미는전통적인노력형아이돌의모습을보여주지만간혹너무진지함의무게와노력의빈도가심하다보니자신의체력이상의노력을하여서너무무리를하기도하고잘하고싶다라는열망이너무넘쳐서아이돌로서가장중요한것을놓치기도하지만그런부분을극복하는것이릴리아라는아이돌의캐릭터성입니다이때문에초기멤버9명중가장왕도적인캐릭터라고도평가받기도합니다릴리아의또다른매력하면바로미소작중1로나친해도10마지막컷신을보면미소를강조하여미소를미는미소컨셉을보이는데재능과실력이없어도그녀의매력은바로미소이기에그것을적극밀어주고있습니다프로듀서스탱역시비주얼이메인이니미소라는비주얼을밀고있는것이죠이는마치신데렐라시리즈의심함으로우즈키가떠오르는부분인데노력하며미소짓는모습이참전통적이지만릴리아가미소를밀기전에는미소가많이부자연스러웠다고합니다자연스러운미소는아름답지만그것을의식하고미소를지으면딱딱한표정이지어지는데그표정은티바이놈이라고해도될정도로계산적인학원지서조차웃을정도하지만지속적인미소력쓴덕분에자연스러운미소가되었다고하네요릴리아가아이돌의꿈을가지게된이유는여타다른소녀들하고다르지않습니다무대를보고동경하게되며꿈을가지게된케이스다만본인에게는노래와춤의재능이없기에항상움츠러들고아이돌이되고싶다는열망은있지만그렇게될수없다고생각하기에자신감이없어하지만마음속의꿈은그누구보다진심아이돌이되기로한이유는일본에들어왔을때파츠보시학원에서열리는전기라이브를보고아이돌이라는꿈을가지게된것이계기그때같이옆에있던시운스미카랑함께파츠보시학원에입학하기로아이돌이되기로마음먹게되고스웨덴으로돌아가부모님을설득후일본으로넘어와서시험을보고학원에입학하게되었다고합니다다만그녀에게는가장중요한아이돌로서의기량노래와춤의기량은그어떤학생들보다없다는것이본인이가장잘알기에남들보다앞에그이상으로노력합니다
항상 늦은 시간까지 자유 레슨, 정규 레슨도 남들보다 배로 열심히 하며 자신감이 없어도 꿈과 약속을 위해 열심히 하는 릴리아. 그런 릴리아의 열망과 노력에 감동한 프로서는 그녀를 프로스로 하기로 결정하게 되죠. 전체적으로 보이는 약점인 노래와 춤을 기초 레슨을 하며 실력을 키우며 릴리아의 숨은 매력 중 하나인 미소를 적극 살리며 아이돌의 기량과 비주얼을 키워가는 그녀. 그런 과정에서 프로석과 학생이 어째서 릴리아를 선택한 거지라는 클래스메이트들의 살짝 섞인 질투나 의문 속에서도 프로석 선에서 자르고 성장해 나가지만 그녀에게 가장 큰 약점, 다른 사람들 앞에 서는 것에 대한 울렁증. 열정은 강하지만 워낙 조용하고 소심한 아이라 교류관계가 스미카뿐 클래스메이트들이랑 이야기를 하는 정도. 이런 울렁증으로 인해 남들 앞에 서는 것을 극히 꺼려하는데 아이돌은 수많은 팬들 앞에 서야 하는 직업. 그 다음의 스텝으로 프로서는 공개 레슨 수업을 제안하며 클래스메이트들 앞에서 라이브를 하는 연습을 하며 그녀의 울렁증을 치료하는 한편 그러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잊은 릴리아. 아이돌은 모두에게 미소와 꿈을 주는 존재. 하지만 릴리아는 잘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앞서다 보니 가장 중요한 모두에게 마음을 전하는 미소를 주는 것을 잊고 있었지만 다른 아이돌들의 정규 라이브를 감상하며 자기가 어째서 아이돌이 되고 싶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된 계기를 가지고 다음 레슨 스미카를 초대하고 싶다 말하며 다시 다짐하는 릴리아. 사실 릴리아 혼자였다면 아이돌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소심하고 남들 앞에 서는 것을 무서워하며 재능이 없기에 자신감이 없는 릴리아가 아이돌이 되기 위해 부모님까지 설득하고 타국인 일본까지 용기내어 올 수 있던 이유. 유일한 절친인 스미카와 같이 하츠보시 학원에 입학하자, 아이돌을 하자, 같이 스테이지에 서자라는 약속을 했기에 아이돌을 마음먹을 수 있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배로 노력했던 것. 스미카는 발레 유학도 했었기에 기량은 수준급. 하지만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스미카는 그 약속을 피하게 되었지만 릴리아는 지키기 위해 계속 노력했던 것. 그 아이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꿈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계속 노력한 결과 릴리아는 아직 톱급은 아니지만 어쨌든 한 명의 아이돌로 성장하며 퍼스트 라이브도 끝내고 그 라이브를 통해 모두에게 꿈과 미소를 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고 아이돌이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되며 그 마음을 담아 노래한 결과로 스미카는 지금까지 담고 있던 미안했던 마음과 외면했던 마음을 전하며 진심으로 마음이 이어지고 같이 아이돌이 되자는 스테이지에 서자는 약속을 다시 지키기 위해 서로가 노력하게 되는 훈훈한 이야기를 담은 것이 릴리아의 친해도 스토리. 전체적으로 노력하고 성장하는 이야기는 여타 다른 아이돌들의 이야기랑 똑같지만 릴리아가 아이돌로서 가장 중요하게 초점을 둔 것은 바로 모두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이며 미소를 주는 아이돌. 그것의 한 발자국이 바로 마음의 상처가 있어서 약속과 꿈을 외면했던 스미카의 마음을 돌리고 치유해주며 다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마음을 돌리게 해준 이야기. 전통적인 노력이 이야기 속에 아이돌이란 어떤 식으로 팬들을 감동시키고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지를 스미카하고의 갈등 해결 속에 담음으로써 릴리아만의 서사와 성장을 다루고 있는 게 그녀의 프로듀스 스토리의 포인트이자 그녀를 상징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심하지만 노력하는 대단한 아이돌 릴리아의 담당 성우님으로는 카나이와 카나시로 소속은 도쿄배우 생활협동조합 소속입니다. 성우를 목표한 계기는 학창시절부터 공부하는 것을 꺼렸기 때문에 그 외의 진로를 고려하다 보니 자연스레 평소 즐겨보던 애니메이션과 그 너머의 성우 업계에 관심이 있어서 선택하기로 결정. 그 꿈을 선호하고 진로에도 영향을 많이 준 작품은 마기. 학원마스의 기획이 시작되고 난 후 성우 오디션은 총 두 파트로 나눠서 진행이 될 기획이었는데 카나시의 경우 초기 신호등 3명 역을 제안받았는데 그 역할은 바로 하나미 사키, 신호등의 빨간 사키 역이 오디션을 받던 도중 당시 현장의 제작진의 즉흥적인 판단으로 아직 오디션 자료에 공개되어 있지 않았던 카츠라기 릴리아의 오디션을 제안받고 그때 받은 자료로 짧은 시간의 검토 뒤 연기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학원마스의 담당 제작 프로듀서가 당시까지 오디션을 운영해본 경험이 없어 그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일단 기각시켰다고 하시는데 당시 신호등 이후에 나머지 6인의 오디션을 진행할 예정이었기에 여기서 마음대로 릴리아를 합격시킬 순 없었기에 정한 조치였다고 하네요. 다만 카나시 입장에선 사전에 자료를 통해 준비해간 아이돌이 아닌 오디션을 갑작스레 받고 성과 없이 그대로 바로 돌리게 된지라 여지없이 탈락했다고 생각해 낙심했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후 6인의 아이돌 오디션이 치러질 때 릴리아의 오디션으로 다시 호출되었으며 앞서 한번 경험한 만큼 한층 향상된 훌륭한 연기와 더불어 가창심사에선 제작진이 그리던 릴리아 그 자체라는 평가를 받고 최종적으로 발탁되게 됩니다. 오늘은 자신감은 낮지만 꿈에 대한 열정과 약속을 위한 목표의식이 강한 아이돌 릴리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재능은 없어 남들보다 느리지만 노력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한 발 한 발 성장하여 꿈이라는 목표를 이루고 성장하는 아이마스 시리즈의 정통과 클리셰를 가지고 있는 아이돌 릴리아. 보통 이런 아이돌들은 배움을 통해 점점 성장하는 면을 가지고 있지만 릴리아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돌이라는 존재는 무조건 잘하는 것이 아닌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이는 존재. 그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과거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절친이자 과거같이 아이돌이 되어서 스테이지에 서자는 약속을 한 스미카의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며
다시 한번 그 약속과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주기 위해 같이 이루기 위해 마음을 움직인 이야기, 그 모습이야말로 릴리아가 추구하는 아이돌의 길이고 나아가 그녀가 성장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한 발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